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지금 벌써 3월이고요. 곧 4월이 시작이 되는데 시간 정말 빠르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퀘스트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학기가 되면 누구나 다짐을 하죠.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다짐들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퀘스트는 고 1, 2, 3 내신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특히 과탐 과목은 내신 대비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아요. 특히 고3들 같은 경우는 투 과목을 내신 대비를 치기 때문에 내가 1, 2학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과연 이 내신 대비를 내신을 관리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포기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 과목을 공부를 하자니 수능 과목, 원 과목은 어떻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수시를 딱한 장이라도 쓸 거야라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투 과목에 대한 내신 대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고3들 같은 경우는 아예 내신 관리에 대한 의미가 없으신 분들은 일찌감치 고3이 시작되는 1월부터 해서 그 겨울 방학 때부터 수능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고3이 되면 정시로 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고3 1학기 내신은 충분히 1, 2학년 때 조금 부족했던 그 점수를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3 이 내신을 대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어중간하게 생각하는 학생들 있죠. 내신 뭐그 등급이 3점 후반이라든지 4점 초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수시를 쓸 계획이 있으신 분들 반드시 투 과목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투 과목 내신 그 과목을 공부를 할 때요. 우리 학교 보충교재가 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께서 내주시는 프린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수능 특강이 우리 보충교재예요. 수능 특강으로 학교 뭐 시험에 출제가 될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 과목을 수능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은 해설 강의를 먼저 그 EBS 수능 특강 해설 강의를 먼저 보면 당연히 내용은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야 됐고 해설 강의를 먼저 한번 보고 나면 정리가 될 거야. 한 번이 부족하면 두 번을 봐.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속도가 붙을 거고 효율적일 거야. 그러면서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3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수시를 쓸 계획이다. 반드시 수능 과목이 아닌 투 과목에 고민도 많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 3학년 1학기 내신은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 정시로 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만회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고 1, 2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고1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고2 내신 비중이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3 1학기 내신에서 또 만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난 이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섣부른 결정으로 내신을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3, 4주 내신 기간을 투자를 하셔서 내신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때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고1도 마찬가지. 수능과 내신에 대한 구분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과 내신을 구분하지 마시고요. 다른, 각각 다른 영역이야라고 구분 짓지 마시고, 내신에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사실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수능과 내신을 구분 짓지 말아 달라. 각기 다른 영역으로 구분 짓지 말아 달라라는 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저한 내신 대비가 고3이 됐을 때 수능을 위한 초석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쌤, 저희는 고2인데 학교 내신이 3학년 위주의 어려운 문제를 다뤄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고3이 되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순 있지만 철저하게 내신 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처음 이제 고등학교 시작하는 학생들
새 학기가 되면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 내신 대비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3학년까지 내신 관리를 잘 하신다면 수시를 쓰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2, 3 모두 내신 대비에 대해서 3주, 4주 정도의 기간을 쓰죠. 그 기간 동안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아갈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체력관리가 우선인 것 같아요. 저도 감기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체력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고1, 2 계정화학, 오늘의 화학을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공지사항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험 대비와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공해드린 시험 자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을 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 대비에 3, 4주 동안 힘써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고3 학생들 다시 수능으로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